안녕하십니까. 옹진구입니다. 오늘은 다른 도시로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터미널에 왔고, 가려고 하는 곳이 우슈토베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고려인들이 스탈린의 이주정책으로 화물열차를 타고서 도착했었던 첫 번째 역이라고 해요. 근데 정보가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가는 방법에 대해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네. 이건 차량이 사격장이었어. 들어가서 한번 비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긴가? 우슈토베? 우슈토베? 야. 안쓰잖아. 헤디볼가? 아, 따다다. 오케이, 따다. 우슈토베로 바로 가는 건 없고, 그 근처에 있는 탈디코르간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한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탈디코르간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네. 왠지 이게 딱 탈디코르간 이거 같지. 탈디코르간? 아, 다다. 언젠가 이 영상을 보고 가실 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있는 그 사이란 버스터미널이란 곳이고, 여기서 탈디코르간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짐을 여기다 실어? 의자가 왜 이렇게 돼있어? 오랜만에 이런 버스 타고 계신 분 한 네 분 정도 계신데 꽉 차여 출발하려나? 생각해보면 정말 무턱대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 우슈토베라고 하는 지역에 호텔도 없고 호스텔도 없고 어떠한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연되면은 오늘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되면 오늘은 그 탈디코르간이라고 하는 데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우슈토베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한 시간 반 됐거든요. 한 시간 반. 두 시간 채우고 왠지 출발할 것 같아. 두 시간 15분 만에 출발합니다. 거의 그냥 졸음쉼터 수준인데? 여기 화장실 하나 그. 이건 춥네. 제 이제 우슈토베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나? 우슈토베? 갈추? 갈추? 택시? 땀. 갈추 나서. 스파시다. 막막해. 거의 4시간 반을 달려서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6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치하이킹을 하든 택시를 타든 해서 가봐야 돼. 가봐야 돼. 그래. 그래. 가는 곳밖에 없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걷다가 우슈토베 가는 택시를 찾았는데. 아, 그다 아드레스. 우슈토베. 사진. 우슈토베. 아, 우슈토베. 오케이. 하라쇼. 네, 이거 진짜 무모한 도전인 게 그 우슈토베라고 하는 지역에 호텔, 호스텔, 숙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저 텐트는 있으니까 가서 텐트를 칠 만한 그런 데를 찾아야 되고, 우슈토베에 가면은 고려인분들 관련된 어떤 유적지들이 있는데 내일 돼서야 그런 데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우슈토베로 가봅시다. 아, 진짜 윈도우 배경화면 같아. 너무 멋있다. 하우스. 바이바이. 빠까빠까. 저는 좀 더 갑니다. 알았쇼? 갑자기 이제 볼일 보러 가시는데? 오긴 왔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생각보다 그 안 보여요. 고려인분들이 지금 차 타고 이렇게
마을을 관통해서 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고려인분들은 안 보이고 더 좀 러시아 쪽 사람들 느낌의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보이고 슬슬 이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잘 때가 있을까? 진짜? 제 여행 운을 믿겠습니다. 가라스키 코흐냐 다? 다다 락 레토랑 와 대박 찾은 것 같아. 우리 기사 아저씨가 이 여기 분들을 좀 많이 아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고려인 분. 여기가 갔다 오는데. 오. 좀 안 봤어. 하라쇼, 하라쇼. 스파시바, 스파시바. 아 그래요. 여기를 오고 싶었어요. 2009년에 했고. 파시아 사치. 아틀란타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셨대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 도착은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한국 고려인 식당 막 이런데 그냥 계속 까레이스키 레스토랑이라고만 얘기했는데 딱 제가 찾고 싶었던 곳을 안내해 주셨어요. 피시 신기하네. 여기를 이렇게 찾게 될 줄이야. 여기서 이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와 근데 그 택시기사님이 여기를 이렇게 또 다이렉트로 바로 또 해주셨네. 완전 이런 불모지에서도 이런 선교 활동을 하신다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종교는 없지만 또 여름 선교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초등학생 때는 교회를 꽤 열심히 다녔거든요.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인데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스파시바 택시를 부르니까 이렇게 바로 와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몇 살이에요? 미안하지만 저 30살입니다. 27살 먹은 여자가 그 전 한국 분이 와 있는데 지금 젊은 아주 젊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거기. 네. 저기 있어요. 잘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대책 없이 와가지고 만나뵐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만날 인연이 되니까 만나네. 아 그런 것 같아. 파스톱에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저 방금 그냥 도착했는데 그 택시기사분이랑 대화가 안 돼서 제가 그냥 국시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로 데려다 주신 거예요. 용기가 대단하네. 우리 집에 네. 이렇게 손님 오시기는 처음이야. 아 진짜요? 네요. 와 영광입니다. 이 집을 미국 떠난 지 27년 됐어요. 선교사 된 지. 러시아. 네. 모스크바. 네. 생피테르부르크. 네. 알마타에 와서 네. 선교 센터 만들고 네. 2009년에 오스톱에 와서 이제 또 교회 시작하면서 네. 저 건물들을 다 건축한 거야. 응.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맛있어. 와. 제대로다, 제대로.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잘 끓이시는데요? 아, 정말요? 네. 라면 싫어하는데 라면 끓여드린 거 아니야? 아니요. 응? 오늘 아침도 라면 먹고 왔는데. 그래? 네. 옛날에 37년에는 네. 90%가 고려인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한 4천 명? 젊은 뭐 고려인 4세, 5세는 이제 막 다 도시로 떠나고 이래서. 떠나고 한국에 많이 갔지. 아. 청년들 이제 영어 좀 가르치고 한국말 가르치고 또 보험을 심어주면은 좀 좋은 조합을 얻을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청년센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다가 이제 교회 만들고 우리가 점심 배달을 겨울에 해요. 네. 11월부터 3월까지 네. 보면 목욕 한 번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할머니들 뭐. 거기다가 목욕 시설을 네. 만들고 이분들을 그냥 따뜻한 국이라도 만들어서 네, 네. 대접할 그런 생각
이 있었어요. 네. 여기 고려인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네. 자기네들 옛날에 쓰던 것들을 이제 많이 가져오고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여기 이제 손님들 오시면 여기서 무불빵이에요 여기가. 아, 우와. 여기서 잘려면 자요. 네 개. 여기서 자도 되면 하룻밤 제가 드릴게.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슈토베라고 하는 곳을 지키고 계신 어떻게 보면 큰 어른이시죠. 선교사님을 만났고 오늘 여기서 잘 것 같습니다. 하루 자고 내일 목소리 정도는 돼요. 사실 모자이크 안 해도 되긴 한데 이런 거 예상하고 오셨어요? 너무 재밌어. 이렇게 젊은 피 있을 때 이것저것 막 시키시면 이제 밥값 해야 되니까 물로 더 오고 그다음에 이거를 좀 네. 돈을 쓸고 네. 이것을 뭘로 좀 아, 네. 바람이 너무 세서 그걸 힘이 있을 때 이것 좀 들어다가 저기다가 주세요. 네. 옥수수 힘은 갈 때까지 있으니까 다 시켜도 돼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내일 가려고 했었던 바스토베라고 하는 곳을 잠깐 오늘 일몰이 이쁠 것 같다고 해서 다 같이 한번 갈 것 같아요. 만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진짜 가족 같은지 모르겠어요. 네. 식당에 요거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 이주된 1937년 10월 9일부터 1938년 4월 10일까지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 여기는 특별히 까자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소련이 망가졌을 때 우즈베키스탄과 독립운동 하다가 네네 고려인들 이름이 아, 그러네. 이게 고려인 항일 독립운동과 추모비. 아, 당신의 항일 독립을 위한 처절한 투쟁. 이곳에 깊이 경외와 뜨거운 마음으로 기록합니다. 모국의 후손들은 당신을 절절히 추모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고려인 항일 독립운동과 추모비.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래, 여기에서 지금 토굴을 파서.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춥다는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토굴에서 얼마나 춥겠어. 진짜. 그런 행사를 또 이 우호공원에서 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학교에서는 네. 또 각 나라가 다 모여서 민속 잔치 같은 거. 각 나라가 이제 음식을 다 만들어 오고 뭐 춤추고 뭐 네.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데 네. 우리 고려 음식이 제일 잘 팔리지. 200명 잔치해야지. 네. 김밥해야지. 또 찐만두 찌지. 뭐 그렇게 해서 군수도 네. 제일 처음에 와서 네. 잡채 먼저 먹였어. 이 토굴이 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28군데가 있어요. 아. 이런 요 산. 네. 산 바람막이로 해가지고 네. 저쪽에 그 나무들 큰데 있죠? 네네네. 거기는 다 고려인들이 시작한 마을이에요. 아, 그럼 허허 벌판에 지금 나무가 있게끔 한 게 다 고려인 분들인 건데. 아이고. 24번째 토굴. 아. 이제 28군데를 네. 토굴이 있었던 자리라는 거예요, 저? 요 뒤에. 아. 아, 여기가. 아, 지금은 많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와, 근데 일몰은 끝내주네. 참 역설적이다. 제가 듣기로는 9월 9일에 연해주에서 출발을 해서 10월 9일에 이 우슈토베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내려졌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화물 열차에 타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에 오셨던 그런 고려인분들. 지금은 일몰이지만 분들은 처음에 오셔서 저런 일출을 보면서 상당히 막막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초기 정착지였었던 토굴에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공동묘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 중앙아시아 곳곳에 있죠. 비단 여기 우슈트호베 뿐만이 아니라 또 키시로르다라고 하는 곳, 이런 등등으로 많이 이주가 강제 이주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에 정착을 했었던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 많아. 그래도 그나마 센터가 이 동네에서 조금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센터로라도 보내주니까 참 고마운 거지. 근데 또 센터가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교회처럼 잘 안 보이니까. 아, 또 개인 볼일 보러 왔나 보다. 난 언제 내려주려나 이러고 있는데 안에서 이제 아까 그 목사님의 오빠가 이제 나와가지고 약간 고려인이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에 이제 좀 안도감을 느꼈죠. 만약 여기를 그 센터를 찾아오고 싶으면은 기사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교회 세르코. 세르코. 하스토베. 하스토베. 감사합니다. 물 필요하시요? 아, 네. 아까 계시던 분은 12시 반 기차로 떠나셨고 저랑 선교사님 둘만 여기서 오늘 하루 머뭅니다. 선교사님 못 만나 뵀으면 진짜 바깥에서 자는 거였는데 덕분에 이렇게 또 안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따뜻하게 잘 수 있게 됐어요. 밖에 지금 영하권이라서 텐트 치고 잤으면 얼어 죽었을 수도 있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내일 다 열심히 노동으로 갚겠습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아침입니다. 지금 한 8시 15분쯤 됐고요. 선교사님이랑 다시 선교사님이랑 여기 청년센터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같이 아침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여워가지고 시작은 됐나요? 여기 한 칸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리 강제 이주 경고.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네. 여차 떠는데 네. 모두 124편 열차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네. 한 게 의료팀들이 많이 와요. 침 놓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네. 그러면 여기 침대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다 깔고 여기서 치료하는 거지. 아. 의료팀. 이 칠판은 뭐 청년들 한국어 알려주고 영어 알려주고. 네. 여기서 한국어도 가르칠 수 있고 네.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 뭐 그런 다용도로다가 제스로 여기는 놀이터인데 요거는 기존에 있었다가 최근에 이렇게 지금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오는 그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냥 개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시설들을 여기 지역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어서 원래도 고려인분들의 이미지가 좋았지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미지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도 도와주신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잡시대요. 좀 기다려요. 저쪽에 우슈토베 쌀이에요 그러면? 박박비. 농사를 많이 했는데 이게 물고기 알이. 무슨 말? 물고기 알? 네. 오. 이거 누가 만들어서? 알겠어. 부추는 밭에서 뽑아가지고. 오이나 다른 거는 그냥 시장에서 사셨고. 우린 조금 있으면 이제 밭에서 다 나요. 여기 중앙아시아에서 그 당근 김치.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여기서 처음 만든 건데 그게 그냥 여기 있는 나라 사람들도 다 즐기는 음식이 됐다는 게 이거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필요한 거는 뭐 없어요? 응? 필요한 거? 이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번 광고가 나오면 좋아. 이 이름이. 아 그래요? 응. 이름이. 그럼 이거 그 구글 지도에다가도 응. 여기 위치를 응. 표시해도 돼요? 표시하고 네. 여기를 들어가면은 네. 이건 단지다. 네. 이 안에 고려인들이 살는 삶의 모습이 그럼, 있고 기념관이 있고 네. 터블이 있고 네. 연락을 하시면 된다. 여러 목사님한테. 네. 응? 목사, 좋아요, 좋아요. 그걸 하나 해야 돼. 어, 네. 왜냐면은 어차피 이렇게 그냥 무작정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응? 괜찮은 것 같아. 아무튼 막 사람들이 찾아 이런 마음 못 찾아와. 그러니까 이렇게 응. 홍보된 다음에 응. 많이 찾아와도 응. 불편하고 그런 건 없으신 거죠?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지 고려. 취지도 써야 돼. 네. 기념관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응? 하나님께서 고려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네. 고통당하고 그런 게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시면서 은퇴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말로 설명을 또 잘했습니다. 많이 왔으면 좋겠다. 많이 와야지 뭐 이제 무슨 목사님 연금하건데 연금하고 응? 완전 다 사비로 하시네요. 그러면 학생들 이제 장학금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학교에 9월 되면 한 5명, 6명, 7명까지도 보내요. 학기 준비하는데 네. 점점 돈이 많이 들어갔지.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을에 그 장애인들 있는데 이제 거기도 무슨 행사 있고 네. 장학금으로 공부시켜서 미국 유학까지 그렇게 와. 한국 가서 이제 지가 또 돈 벌어서 공부해가지고 아, 또 한국으로 간 친구도 있고 그리고 한국 가서 또 공부 한국까지 갈 때 그런 거 다 이제 비용을 대줘야지 네. 근데 거기서 일 찾을 때까지 네. 또 이렇게 선교사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몰라서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가 더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시는데 구글 지도라든지 이런 데 등록하는 것들을 어려워하셔서 그런 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의 지도에다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고 쉽게 검색을 하게 되면 또 쉽게 찾아올 수 있겠죠? 이곳을 오려고 했었던 목표가 그 바스토베 언덕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고려인분들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거를 직접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또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좀 일손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돌아가는 기차표랑 또 돌아가서 숙소까지 다 예약을 한 상태인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떠나면은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아서 여기 남아서 이것저것 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선교사님 집도 이런 보수 측면에서는 조금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와드리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는 한번 1998년에 네. DB 거기를 저 원도로 나갔어. 원래 원동에 있었던 집이나 이런 거는 다 놓고 다 놓고 왔지. 갑자기 오느라고 해야 되나 무슨 가족 온 게 없었지. 아. 그래 나는 밤에 잠 어떨 때 자다가 네. 그 저기 흙을 올렸던 게 네. 떨어져. 그쵸. 아 우리는 그때는 그 이게 두려봐. 우리는 그저 바에다가 네. 그랬어 이렇게.